안녕하세요 여러분, 버그평 피아노쌤입니다. 어느덧 구독자 수가 4,400명이 된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감사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고민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의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에서 어떤 걸 더욱더 원하실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바쁜 와중에서 계속해서 레슨을 받으러 가고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어려운 이론보다는 지금 바로 연습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구나가 답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점점 나아가려면 지난번에 올린 굉장히 인기 없는 영상이었지만 화성학과 관련된 영상도 중간중간에 올려야 하지만 그보다도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연습 방법들을 더 원하시는구나 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루스 중에서도 학원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원 가면은 꼭 처음에 배우는 블루스, 바로 C잼 블루스입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곡인지 한번 느낌을 보도록 할게요. 둔둔둔둔 자, 이런 곡인데 사실 곡만 들으면 굉장히 심심한 것 같잖아요. 근데 백킹 트랙에 맞춰서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백킹 트랙을 쓰면은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연습한 다음에 조금 더 손에 익으신 다음에 제가 백킹 트랙하고 연습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곡이 블루스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이유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오른손 멜로디도 같은 멜로디 4마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거는 코드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블루스여서 학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블루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른손 멜로디부터 먼저 해볼게요. 블루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배운 것처럼 셔플 리듬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따다 따다가 아니라 따다 뚠뚠 따다 따다 따다, 이게 끝입니다. 처음에 솔솔 쉬고 쉬고 솔솔 쉬고 솔솔 쉬고 솔도 계속 반복이에요.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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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으로 컴핑을 얹어주는데 컴핑도 어려운 컴핑이 아니라 새 코드에 있는 가이드 톤을 컴핑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톤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화성학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화성학을 가르쳐드린 것보다 그냥 누르는 걸 바로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코드는 C, F, G 세 개 코드인데 기본 코드죠. 가이드 톤은 3도와 7도를 말하는데 C 코드에서도 3도와 7도를 먼저 눌러줍니다. 3도는 일단 미, 그리고 7도는 블루스에서는 다 7 코드로 쓰기 때문에 여기 C 플랫인데 C가 나오면은 그냥 미하고 C 플랫을 눌러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C 처음에 여기 C가 나오죠. 그럼 네 마디가 C이기 때문에 C를 눌러주고 C를 눌러준 타이밍은 오른손하고 똑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솔 솔이니까 솔 솔 단 따 솔 솔 솔 솔 솔 도 단 단 단 단 이런 식으로. 여기서 컴핑은 항상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넣는 대로 되는 게 컴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멜로디와 같이 눌러주시는 것. 근데 이 빈대서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C 마디는 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F는 마찬가지로 3도가 라 하고 여기 미 플랫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가 나오면은 계산으로 뭐 3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 똑같아요. 그러면 C하고 똑같이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이 C이기 때문에 바로 바꿔서 C 다시 한번 빠밤 하나 둘 빠밤 그 다음 C이기 때문에 왼손만 C로 바꿔서 따다 한 거 잊지 않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 G 코드는 3도가 여기 C 그리고 7도가 파 F이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빠밤 근데 그 다음 F가 있죠? F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빠밤 그리고 다시 G, E 손이 이때 바로 F로 가야 돼요. G, E 하고 바로 이렇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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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런 식으로 다시 이게 좀 어려워요. 빰, 빰, 빠밥, 빠밥, 빠밥 시즌 블루스가 굉장히 쉬운 이유는 일단 멜로디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왼손은 컴핑을 눌러주면 되는데 그 컴핑도 같은 리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딴, 따다, 딴 이런 식으로 양손이 분리가 되면 조금 계산을 해야 돼서 어려운데 시즌 블루스 같은 경우는 그냥 동시에 빰빰 빠밤 빠밤
방금처럼 이 이런 거는 저희가 블루스 스케일 때 계속해서 배우고 지난번 블루스 그 전 블루스에서 배웠기 때문에 박자에 맞춰서 저희가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배웠었던 블루스 스케일인데 순서를 F부터 시작하고 아니면 그냥 C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좀 창의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블루스 스케일을 배웠기 때문에 셔플 리듬을 이 사이에 마음껏 넣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블루스 스케일과 셔플 리듬을 그 사이에 넣는 훈련을 하면 그때부터 나만의 솔로가 만들어지는 거고 재즈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위에서 내가 배웠던 걸 접목해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엔 재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새로 레슨을 배우러 가는 곳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251이나 컴핑 같은 거를 다시 조금 더 세세하게 배우고 있어요. 대신에 그 전까지는 만약에 251을 이런 식으로 쳤었으면 그냥 12키 하고 좀 틀려 넘어갔는데 지금 전문반이기 때문에 왼손으로까지 해요. 이렇게 이걸 12키로 그러면 G 12키로 다 바꿔서 하고 그리고 넘어가지 않고 지난번에 못했으면 그걸 또 과제로 해서 다시 12키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곡을 쳤는데 나름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여기서 박자가 조금이나 뭉개지거나 소리가 틀리면은 다시 기본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진 건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배웠던 거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전공자가 아니라는 거는 이거를 진짜 12키로 연습을 하냐의 차이지 배우는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이 컴핑부터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컴핑을 이렇게 썼으면은 거기에 뭐 하나 음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라인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음을 뭐 한두 개를 더 추가하거나 하는 식이지 아예 생판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시다 거기서 조금 더 호기심이 생기고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재미를 느끼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는 예제들 위주로 저희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재미 후에 조금 더 전문성으로 가게 하는 것도 저희 채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접목을 해보자면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딴딴 C 따닷 둔 둔 따닷 따닷 따윽 따닷 둔 둔 F 둔 따 빠밤 빰빰 빠밤 그 다음 C 따닷 그 다음 G를 미리 생각해서 둔 둔 따닷 그 다음 F 따닷 따닷 C 따닷 이런 식으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했죠. 근데 제 영상이 길어질수록 저도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쇼츠 영상으로 만들까도 생각 중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 쇼츠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 만들 때마다 쇼츠용으로 잘라서 그걸 주중에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요새 굉장히 바쁘고 또 퇴사를 했는데도 계속 바빠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좀 창업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피아노 이런 쪽이 아니라 콘텐츠 영상 쪽 관련 이런 유튜브나 개인 채널과 관련해서 컨설팅 해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들 만들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그런 SNS에 접근해야 되는지 컨설팅 하는 거를 좀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런 창업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고 또 다른 분들 촬영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고 대신에 제가 레슨을 배우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새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중에 창업 홍보도 나왔지만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더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또 저도 찾아보면서 가르쳐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야 저도 컨텐츠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CGM 블루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계속해서 완전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내서 연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